결국 과학 정보라도 그걸 분석하는 사람입니다. 결국은 사기업이에요, 사기. 근데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정보위원을 대폭 축소하고 각종 과거사 투정한다고 해서 과거사 평가한다고 해서 모든 이 대공 정보 활동을 악으로, 고문으로, 조작으로, 어? 뻥튀기으로 다 끝났습니다. 이 사기 문제에 있어서 정부 역량이 확 떨어진 겁니다. 매우 부정적이죠. 그 다음에 정보 환경의 문제. 이 정보를 바라보는 국민적 인식. 정보 하면은 국익을 위한 아주 최우선의 국가적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, 정보 하면 무슨 뭐 공작이라든지 무슨 고문하는 거.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지금 만연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친화적으로, 정보 친화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우리 한국 국가 정보학회가 앞장서서 할 것입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정말 뭐 꼭 들어야 되는 정보를 말씀하셨습니다. 첫 번째 거는 누구나 다 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정보학회의 할 일을 다시 한번 시스템 그리고 정보원의 사기나 영장 문제 그리고 국민 의식을 포함한 환경의 문제가 있다. 상당히 오랜 경험에서 나오시는 말인데 아마 그건 우리가 다시 경청해야 되는 그런 과제지 않나 싶습니다. 다음으로 그 열린 북한 통신에서 하태경 대표께서 오셨습니다. 북한 NGO로서 북한에 대한 가장 많은